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찜통더위였습니다. 기온은 35도 안팎까지 올랐고 불쾌지수와 자외선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를 나타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시민들은 시원한 곳을 찾아서 잠시나마 더위를 식혔는데요. 주말에도 폭염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김은숙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계곡을 따라 흐르는 시원한 물줄기. 땀을 금세 식혀주는 청량한 산바람. 그래도 아이들에게 가장 더위를 익게 해주는 것은 물놀이입니다. 엄마랑 동생이랑 와서 너무너무 재밌고 시원해요. 평상에 앉아 찬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부채질까지 하고 있으면 별천지가 따로 없습니다. 집에서 너무 더웠는데 나오니까 또 친구들하고 동네 친구들이에요. 어렸을 때. 그래서 너무 즐겁고 좋네요. 한여름 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피서지는 역시 산과 계곡. 최근 한 인터넷 사이트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산과 계곡이 바다와 수영장을 제치고 가장 더위를 식혀주는 장소로 꼽혔습니다. 또 더위를 식혀주는 음식으로는 수박, 참외와 같은 과일이 선호도 1위에 올랐고 빙과류와 찬 음료가 뒤를 이었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낮에는 폭염이, 밤에는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이 같은 날씨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위로 지치는 요즘 시원한 물놀이로 더위를 날려보는 건 어떨까요? 다만 강가나 계곡에서 야영을 할 경우 기습적인 소나기로 고립될 수 있는 만큼 기상정보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은수입니다.